오늘은요, 제가 화장품을 제외하고 저의 일상 속에서 정말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 주었던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진짜 여성 구독자분들이 눈여겨봐주시면 진짜 여러분들의 일상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아이템들을 좀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자 구독자분들은 집중 끝까지 꼭 영상 봐주시고요. 또 남성 구독자분들이 보셔도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이번 영상이 이 제품을 위해서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제품, 바로 라썸의 생리팬티입니다. 제가 진짜 하다하다 속옷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이 오게 되면 생리대를 착용을 하시죠. 근데 얘는요, 생리대 착용 안 하셔도 되고 이 팬티만 그냥 입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아니 어떻게 생리대를 착용하지 않고 속옷만 입어도 생리혈을 다 흡수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리 그 혈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생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첫째 날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갑자기 혈이 확 빡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컨디션이 완전 다운되거든요. 그렇게 혈이 많이 나오는 첫째 날에 요거를 입었는데 진짜 내가 생리를 하나? 까먹을 정도로 불편함 없고 너무 쾌적한 생리 기간을 보낸 거예요. 그 마법의 기간이 정말 마법처럼 너무 편안해. 요게 안쪽에 이렇게 흡수제가 있는데 이게 그냥 엉덩이 끝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딱 착용을 하게 되면 이 배꼽 라인까지 완전 하이웨스트로 쫙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 팬티 아래 요 부분을 맞지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맞지를 8.5cm로 만들어가지고 일반 팬티보다 훨씬 더 넉넉해서 여기에 생리 혈을 다 흡수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진짜 이거는 정말 꼭 써보세요. 요게 지금 하나가 100이고 라지고 하나가 95예요. 언니는 속옷을 좀 편안하게 입자 주의여가지고 95는 조금 작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잠잘 때 좀 주로 입어요. 왜냐면 조금 타이트해야지 좀 새는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95 같은 경우에는 잠잘 때, 100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살 때 제가 많이 쓰거든요. 나무야, 생리팬티를 착용을 하니까 진짜 너무 혈도 하나도 새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생리 기간이더라도 불편하지가 않으니까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많은 분들이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한 7개 사서 계속 매일매일 갈아입으면서 쓰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제가 언더웨어 쪽 하고 있으니까 언더웨어 한 개만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짜잔! 이 심리스 브라입니다. 여러분, 속옷 얼마 주고 사세요? 저는 진짜 속옷을 이걸로 정착한 지 몇 년 됐지? 한 5년? 6년 됐나? 근데 이 브라가 진짜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얼만지 아십니까, 여러분? 3,340원. 3,340원. 제가 그때 진짜 뭐 심리스 브라, 뭐 되게 편안하다는 뭐 꿀잠 브라 이런 걸 다 샀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얘가 남습니다. 얘가 제일 편한 이유는요, 우선 가격적으로도 너무 좋고 이 앞에 있는 패드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지금도 제가 그 속옷을 입고 있거든요. 살짝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색깔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핑크, 그리고 살구색, 검정색, 회색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핑크색은 구매하지 않고 살구색, 검정색, 회색 이렇게 세 가지 색만 쓰는데 언니는 위아래 색을 맞춰 입는 걸 좋아해서 단품으로 속옷을 아래 그 언더웨어를 사더라도 맞출 수 있는 색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제가 진짜 쟁여뒀던 건데 이거 한번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면 이렇게 지퍼팩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래가 천이 이렇게 편안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기 후크 조절하는 끈도 당연히 있습니다. 보면은 뽕도 이렇게 일체형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을 하더라도 돌지가 않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거를 뺄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안에 보면 뽕 모양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딱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끝쪽에도 이렇게 마감 처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심리스로 딱 되어 있으니까 옷 같은 거, 니트 이런 거 입을 때도 딱
크게 티가 안 나고 편안하고 어디 걸리는 거 없고 예전에 그 와이어 같은 거 있으면 막 간지럽고 그렇잖아요. 따끔거리기도 하고 근데 얘는 정말 부드럽다. 속옷은 1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3만원, 6만원짜리 너무 비싼 걸 사가지고 버릴 때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면서 모양도 괜찮고 편안한 속옷으로 입으세요. 이제 너무 나를 옥죄는 것 같은 속옷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편안함이 나의 행복이에요. 이렇게 편안한 속옷과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생리 팬티를 통해서 일상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바로 탈리다쿰의 바디밤입니다. 언니가 이전에 추천해줬던 영상에서도 탈리다쿰 페이스크림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것 또한 제가 정말 바디크림을 거의 안 썼던 사람인데 정착해서 쓰고 있는 인생 첫 바디크림이에요. 자, 이게 왜 좋냐면 우선적으로 보습감은 되게 좋은데 이게 잔여물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바디크림 바르고 나면 끈적인다든지 뭐 쩐덕쩐덕쩐덕 이런 느낌 나가지고 저는 겨울철에 몸이 건조해서 바디크림을 바르고 나면 옷을 못 입었어요. 뭔가 이렇게 붙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바디크림을 못 썼는데 이걸 쓰고 나서 저는 바디크림을 매일매일 바르게 되고 이렇게 뭔가 속살 관리를 하게 되니까 피부가 맨들맨들 되고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에만 크림을 바를 때랑 얼굴이랑 몸을 같이 수분 케어를 할 때에는 그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겨울철에는 바디크림을 잘 안 바르고 페이스크림을 열심히 발랐었을 때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어쩔 수 없이 약간 좁쌀이라든지 이런 게 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얼굴 케어도 열심히 하지만 이 탈리다쿰 바디밤으로 몸 케어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몸도 부드러워지면서 수분 충전이 되니까 얘네한테 갔던 뭐 다른 수분들이 정상적으로 얼굴에 잘 가서 그런지 최근에는 건조하다는 느낌을 많이 안 느끼고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닐로티카 쉐어버터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닐로티카가 20년 된 나무에서만 나는 식용 가능한 쉐어버터인데 이거에 엄청 비싸대요. 근데 이걸 여기다가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보습감 챙겼고요. 몸에 바르는 크림인데 얼굴에 발라도 될 정도로 입자를 잘게 쪼갰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여름철에는 이 바디크림을 얼굴에 페이스크림으로 사용을 하고 겨울철에는 많이 건조하니까 탈리다쿰 페이스크림으로 얼굴 케어를 보습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도 발라도 되는 작은 입자로 만들어진 바디크림인데 몸에 발랐을 때는 얼마나 흡수력이 좋을까요? 언니는 그래서 샤워하고 나면 몸에 가장 먼저 이 크림을 다 발라주고 페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게 얼굴 케어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얼굴 케어 다 마칠 때쯤에는 싹 스며들어가지고 그 위에 옷을 입어도 먼지가 달라붙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한 3-4일만 써도 피부 결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이거 하나 더 쟁여놨거든요, 이렇게.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해요. 72,000원을 하는데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지금 저는 단순히 이거를 바디크림으로 쓰다가도 가끔 오늘이 좀 건조, 많이 건조하지 않으면 페이스크림으로 쓰거든요. 왜냐면 페이스크림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크림을 하나 사야 되는데 바디크림도 좀 필요해. 좋은 크림 뭐 없을까 할 때 요거 하나 사가지고 페이스크림으로도 쓰고 바디크림으로 써서 촉촉한 이제 깨끗하고 부드러운 피부결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은 바로 이 똥손들, 진짜 화장 못하는 곰손, 똥손 집중하세요. 제가 진짜 화장을 잘 못해요. 언니는 이렇게 화장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못해. 막 다른 좀 화려하게 뭐 이런 건 못하고 요 정도 메이크업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 피부결 표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언니 옛날 영상 보다가 요즘 영상 보면은 피부결 표현이 되게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요거! 요 제품을 만나고 진짜 피부결 표현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안에 보면 이게 스파츌러예요. 이거 진짜 요즘 2022년도를 강타한 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피부 표면을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는 제품인데 저는 이거 산 거 아니고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그 필리밀리인가? 거기에서 파운데이션이랑 세트여가지고 올리브영에서 파운데이션 샀더니 이걸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언니 이걸 써봤죠. 근데 여러분
똥손들은 이거 꼭 써야 돼. 제가 이걸 쓰고 너무 좋았던 게 피부결이 되게 깨끗하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먼저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고요. 우리가 또 트러블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트러블 올라온 친구들 또 컨실러를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컨실러를 쓰다 보면은 여기 되게 많이 뭉치게 되고 약간 그리고 마스크에 묻어남이 엄청 많이 나요. 왜냐면 두껍게 올리게 되니까. 근데 이걸 이용해서 컨실러까지 올리면 피부가 얇게 여러 번 이렇게 툭툭툭 발라져가지고 훨씬 더 커버는 잘 되는데 마스크에 묻어남이 적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언니는 이거 뭐 사용하는 방법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짜! 그래가지고 이렇게 묻혀! 그 다음에 슥슥 발라. 끝이야. 왜냐면 기술이 없거든. 막 언니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다른 뷰티 유튜버들처럼 막 이렇게 각도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각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얘한테 비비나 파운데이션 묻혀가지고 최대한 얇게 착착착착 그리고 그냥 쿠션 그 퍼프로 두두두두두 그 다음에 한 번 더 두두두두두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피부가 연출이 됩니다. 너무 괜찮죠 요즘 피부. 근데 언니가 이 필리밀리를 추천하는 게 아니야. 이 필리밀리 스파츌러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거더라도 뭐 다이소에서 사도 돼. 근데 우리 똥손 친구들은 요런 디자인의 스파츌러를 꼭 사라. 꼭 사서 발라봐라. 요렇게 발라보면 피부 연출이 훨씬 더 잘 된다. 이거 꼭 사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제가 광고 일절 하나 없이 내 돈 내 산으로 했던 찐 아이템들을 여러분 소개해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제품들은 진짜 구매해보시면 절대 실망하지 않을 제품입니다. 그런 제품들만 모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도 수직 상승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도에도 좋은 제품 솔직하게 공유해드리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